정수학은 이지 훈. 정수의 분류부터 시작합니다. 정수의 분류, 즉 목과 나머지로 분류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한 가지 예를 보면 우리가 10이 있습니다. 정수죠? 정수는 양의 정수 0, 음의 정수입니다. 이것을 나눕니다. 뭐로 나눌까요? 3으로 나눠볼까요? 초등학교로 돌아갑니다. 그럼 몫이 얼마죠? 3이죠. 그러면 9가 딱 되겠고 나머지 얼마입니까? 1이 되겠죠. 그러면 난 이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10은 3으로 나눴어. 여기에다가 곱하기. 뭘 곱하죠? 몫을 곱합니다. 그리고 더해주죠. 뭘? 나머지를. 얘가 나누는 수, 그죠? 그 다음에 얘가 목, 얘가 몫이 되는 거고, 목, 얘가 바로 뭐죠? 나머지가 되는 거 맞습니까? 나머지? 이게 이제 나중에 목과 나머지, 식으로 연결됩니다. 똑같아요. 뭐 누구나 알 수 있겠죠? 자, 근데 이 나머지의 특징이 있어요. 이 나머지의 특징. 이 나머지는 이 나누는 수, 이것을 우리는 제수라고 합니다. 제수. 조금 어려운 말로 제수. 나누는 수니까 나눌 제. 얘를 피제수. 나님을 당하는 수. 그렇죠? 그러니까 3보다는 무조건 작아야 됩니다. 3보다는 작아야 돼요. 이걸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정수 부분을 했으니까 우리 이제는 자연수만 갖고 초등학교 했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마이너스 10이 있습니다. 자, 얘를 3으로 나눠볼게요. 그러면 몫은 뭘까요? 자, 마이너스 3이라고 한다면 그럼 마이너스 9가 되겠죠? 그 빼주면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1 되는 거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마이너스 10을 3으로 나눴어. 몫이 마이너스 3이고 나머지가 마이너스 1이야?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이 등호는 맞아요. 이것은 마이너스 10 똑같아요. 그러나 그때 이 마이너스 1을 나머지라고 할 수 있습니까? 얘는 나머지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 나머지는 반드시 0 이상이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표현하느냐? 얘를 3 곱하기 몫을 하나 더 늘려.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2죠? 거기다가 2를 더해줍니다. 그러면 이게 몫이 되는 거고 이게 비로소 나머지가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반드시 0 이상이 되어야만 하고 이 나눈 수, 제수보다는 작아야만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 교재에 그래서 나머지 R은 반드시 0 이상 B 미만이다라고 한 이유가 그거 거기에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정리를 딱 해보면 자, 일반화시킵니다. 우리가 정수 A가 있어요. 이것을 뭐로 나눕니까? 정수 B로 나눕니다. 그럼 몫이 Q라고 할게요. 그러면 얼마가 딱 나오겠죠, 이렇게? 그렇죠? 그럼 나머지가 R이 딱 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A를 뭐로 나눴다? B로 나눴다. 몫은 곱해주는 거고 나머지는 더해주는 겁니다. 그때 이 나머지 R의 범위는 이 R의 범위는 반드시 0 이상이 되는 거고 뭐 미만? B 미만. 요거 미만. 나누는 수 B 미만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이것은 나중에 식과 나머지 식을 뭐 목과 나머지 할 때 식을 나누는 때도 적용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명심, 나머지. 그래서 저렇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자, 근데 이게 기본 틀이에요. 그럼 이것을 왜 이렇게 설명하느냐?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럼 여기서 좀만 더 들어갑니다. 어떻게? 이 모든 정수를 우리가 이렇게 목과 나머지로 어떤 앞에 나누는 수, 그것을 기준수라고 하는데 그걸로 표현할 수가 있다. 선생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보면 이런 뭐가 있느냐? 수직선이 있어요. 여기가 자 0이고 1이고 2고 3이고 그 다음에 4 쭉쭉쭉 가고 정수니까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2고 자 이렇게 갈 거 아닙니까? 이 모든 정수를 눈으로 보여드립니다. 이것을 2로 나눈 나머지 2로 나눈 나머지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 모든 정수를 어떻게? 먼저 2로 나눴어. 그럼 몫이 n이 있습니다. 플러스 0이야. 그럼 나누어 떨어지겠죠. 그러면 2의 배수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2의 배수는 뭐가 있습니까?
n이 0이면 0, n이 1이면 1, n이 2면 4, n이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2. 이 수를 무슨 수? 짝수라고 합니다. 정수 범위에서의 짝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또 하나는 2로 나누었더니 나머지가 1이 되는 겁니다. 즉 나누는 수가 2니까 나머지는 0 아니면 1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무조건 나누는 수보다 작아야 되겠고 0 이상인 거니까 0 아니면 1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2n 플러스 1은 n이 0이면 1이고 n이 2면 n이 0이면 1이고 n이 1이면 3이고 어때요? n이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1이고 여기는 다 채우지 않습니까? 결국 이 두 개를 딱 합치잖아요. 그러면 바로 모든 정수를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모든 정수는 2로 나누는 떨어진 수와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수. 이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다. 이해되셨습니까? 모든 정수를 이걸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케이? 아, 그렇군. 그러면 3으로 나눴을 때 모든 정수를 표현할 수 있는가? 그럴 수 있습니다. 보시면 우리가 3으로 나눴어요. 몫이 n이에요. 나머지가 0일 수 있겠고 나머지 0은 생략할게요. 그 다음에 n 플러스 1, 나머지가 1인 경우 그 다음에 3n 플러스 2, 그죠? 이 세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세 개는 모든 정수를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3의 배수는 뭐가 있습니까? n이 0일 때 얘가 되는 거고 n이 1일 때 얘가 되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5가 6이 있겠죠? 이런 것들이 되는 거고 만약에 n이 0일 때 1이 되는 거고 1, 그 다음에 n이 1일 때 4가 되는 거고 n이 뭐 마이너스 1일 때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 오케이? 될 수 있겠죠? 그 다음 3n 플러스 2는 n이 0일 때 2가 되는 거고 자 n이 1일 때 5가 되는 거고 n이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1 되는 거고 그죠? 어때요? 다 채우죠? 이 세 개가 모든 정수를 다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모든 정수는 이거, 이거, 이거 셋 중에 하나가 걸린 겁니다. 그래서 모든 정수를 이렇게 3기준수, 이걸 무슨 기준수? 3기준수로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확장할 수 있겠죠? 좀 느낌이 오셨습니까? 그렇구나. 모든 정수는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되는구나. 3기준수면. 2기준수면 두 가지. 그러면 4기준수는요? 여러분, 이전에 복수수 하지 않았습니까? 복수수는 i의 순환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 나머지가 1, 나머지가 2, 나머지가 3. 기억나십니까? 똑같습니다. 보세요. 4기준수면 몫이 n이고 나누어 떨어져요. 4의 배수들. 그럼 4, 몫이 n이고 나머지가 1. 그럼 4, n 플러스 얼마? 2. 4, n 플러스 얼마? 3.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 네 가지는 모든 정수를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이게 4기준수예요. 됐죠? 그래서 그럼 이런 식으로 5기준수, 6기준수, 7기준수 쭉 갈 수 있겠죠? 그래서 모든 정수를 이렇게 몫과 나머지로 2기준수는 2개, 3기준수는 3개, 4기준수는 4개, 5기준수는 5개로 분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증명을 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겁니다. 그리고 이거. 여기까지 잘 안 나와. 근데 모든 정수를 이렇게 두 가지로 표현, 이렇게 세 가지로 표현해서 증명을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이게 바로 정수의 분류입니다. 어렵지 않죠?